배터리를 갈았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처음에는 좀 걸렸대요. 처음에 좀 걸렸다가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가 다 나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충전을 봐달라고 해서 저 입고를 시켰습니다. 자, 여 지금 기계 주인분이 단자 배터리 새거 교환하시고 자, 이렇게 아주 그냥 튼튼한 놈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 놓으셨어요. 배선도 아주 이거 뭐 촘촘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놓으셨네. 자, 이거는 난 뭐 귀뚜라미 저기 그 귀에 이렇게 귀뚜라미 이렇게 뭐 앞에 방향 잡는 건지 뭔지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다 점프를 시켰네. 바깥에서. 아,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기발한 아주 있게 아이디어. 자,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녹색이면은 이게 정상이라는 건데. 자, 이거 배터리 일단 내비두고 단자하고 일단 단자 수리만 해볼게요, 일단은. 요 교환하고 요거는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은데 요건 내비두고 요거만 교환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앞쪽에도 이거 끊어지니까 아주 그냥 이쁘게 아주 잘 묶어 놓으셨어요. 아주 구리가지고 요것도. 자, 이건 여기도 아마 납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붙들어 매 놓고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납땜해주고 요거 단자 바꾸고. 아이고, 아시냐. 요새 저거 있잖아. 왜? 뭐? 찝는 거. 아니, 찝는 건 안 되죠. 왜? 떼어야지. 에이, 찝어가지고, 고가서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딱 하면 딱 끝나는 건데. 아니, 그래도 나중에는 문제 생겨요, 여기.
배터리만 교환하는 것보다 배터리를 교환하고 나서 시동이 잘 걸린다고 그냥 쓰지 마시고, 아, 멀티 테스터기 같은 거, 저기 공사에 가면 한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DC에다 놓고, 13.5V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14V까지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요 저기 키 시동 걸 다음에 이게 시동 걸린 다음에 이게 꺼져야 돼요. 그럼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이 문제가 잘 가셨는데 아마 이분 내가 배터리 몇 번 해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탈라면 쪽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단자 상태 저쪽 불량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사람도 이 혈관이 좋아야지 이게 건강하잖아요. 사람이 혈관 막히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똑같아요. 기계도 이 배선 상태가 다 새 거였을 때처럼 똑같이만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은, 혈관만 좋으면은 배선 기계 이게 시동 전장 관계는 고장 없이 쓸 수 있어요. 다 이런 게 접촉 불량 막 이런 거 혈관 배선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저쪽 불량으로 인해서 오래돼서 점점 다른 것까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비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정비는 뭐냐면 그 새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게 정비예요. 이거 다 새 거랑 틀렸잖아요. 아까 다 이런 거 새 거 했을 때 이런 거 안 달려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띄버리고 새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정비죠. 그게 자, 이렇게 휴지를 연결해 줬습니다. 배선, 신배선 사이에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